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9장 23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자, 짧은 구절로 누가가 사도 바울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들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왔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날을 여러 날 선포하며 지났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냥 여기서 여러 날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갈라디아 우리가 1장 17절에 보면은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삶에 가져왔던 많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주의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죄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어떤 율법의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마리아로 자기가 산 3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의 신앙 체계를 정립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전한 시간이 지난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 갔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날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닐 겁니다. 사울이 여러 날 계속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유대인들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개교가 알려지고 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난 과정인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자기 신앙 체계를 정립한 후에 와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니까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새롭게 정립이 되면 여러분 이거는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립된 인생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빛과 진리 등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삶의 축복과 더불어 감정적인 사랑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관대로 살아왔죠. 내 감정이 안 맞고 내 삶의 틀이 안 맞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삶을 정리해가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내 인생의 틀을 바꾸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안으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겠더라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서 내 욕심대로 할 수 없겠더라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서 내가 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안 참으면 당장 내 마음이 벌써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네가 안 참고 너 똑같이 행하면 넌 뭐냐 라는 그런 자각적인 생각이 오니까 여러분 안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참으려고 참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은혜가 많아서 참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이 잘나서 또 내가 좀 못나서 참고 있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내가 그럴 수 없겠더라고. 막 화내고 성질내고 막 폭행하고 이럴 수 없겠더라고. 사람 감정 거스리고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하지 마라 라고 나를 다독거리니까 그냥 인간의 분노는 그 뒤인 거죠. 그 뒤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자기 신학, 자기의 인생의 삶을 율법주의자에서 자기 주관주의고 자기 이성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여러분 자기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하니까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 나는 핍박자고 나는 포행자고 나는 박해자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내 모습은 나는 핍박자인 거야. 핍박 안 한 사람이 없고 박해 안 한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내가 이제는 핍박 받는 자로 박해 받는 자로 여러분 바뀌잖아. 그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괴구를 알고도 여러분 유대인 그가 자기의 삶에 주로 율법주의자로 살아왔던 그의 많은 삶들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정죄하고 파헤쳐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아레스다고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이제 11장 이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아레다 왕의 그 고관들이 여러분 그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이런 쾌계를 쓰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11장에 말씀 등장한. 근데 그 아레다 왕 그 고관들은 아레다 왕은 그 헤롯 안티바의 장인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바는 물론 그들당 그 당시에는 이름이 막 똑같아서 막 여기저기 막 비슷하지만 그러나 헤롯 안티바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봤던 사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회심하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회심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보통 29년 BC 4년에 세워놔서 보통 AD 29년에 30년 사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하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러니까 아직 헤롯 안디바가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의 장인 아레다 왕도 역시 살아있을 거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당시에는 반역자로 또 데모크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단교로 막 나오니까 유대교에서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전하면은 이거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사회 풍조가 지금 그러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23절 25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립니다. 이게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에 나오죠. 여기서 그의 제자들은 아마 같이 율법을 나누다가 때로는 복음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말하고 그렇지 않고 또 복음을 많이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을 받았던 사람들과의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정무드로 나가면 지킵니다. 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 뒤로 내려와서 이제 피신해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누가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돼요. 왜? 자기는 율법주의자로 잘 나가고 있던 엘리트였거든. 근데 그런 그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정반대 180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불렀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 내 어떤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방법으로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에는 의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덧입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가 은혜로운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은혜스러울 수 있을까요? 이성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그냥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뭐 내 삶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우리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한 인생 같고 무의미한 삶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주위 환경과 내가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나요. 그래야 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무엇이 뭐가 세상적인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주위 환경이 바뀌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져야 주위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위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듣는 귀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우린 그가 어떤 삶으로 다메섹에 왔다는 거 알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나 그는 지금은 정반대편에 섰어.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 손에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면 아니요. 그 상황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정말 험하고 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급한 마음은 금방 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하나하나를 내가 겪으며 그 하나하나를 겪는 중에 주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누엘 장로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말씀에 살아있고 또 그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과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이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죽음의 현장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정립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는 오늘 우리도 이런 인생의 삶의 가정이 있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당하는 일마다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귀한 성도들 가정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